서강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인 서강, 이 시간 진행의 우원준입니다. 지난 31일 본교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 신설의 의의와 교육과정의 개요 등이 논의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도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1일 본교에서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디지털 인문학이란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인문학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학문 분야입니다.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등의 소재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활용한 새로운 콘텐츠 창작 활동을 포함합니다. 설명회에서는 2023년도 1학기에 새로이 신설될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이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목차는 연계전공 신설의 배경과 의의, 교육과정의 개요,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연계전공 신설의 배경과 의의에 대해서는 양미경 인문대학장이 소개를 맡았습니다. 저희 인문대학에서는 약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내년 2023년 3월부터 디지털 인문학 연계전공을 신설할 예정인데요. 디지털 인문학은 방대한 인문 콘텐츠와 데이터들을 다양한 디지털 매체로 재창조해서 학문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고 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서강대학교 인문대학의 적극적이고 야심찬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문학 연계 전공이라는 연계 전공 하나를 단지 개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상 저희 인문대학 전 학과의 교수진이 2년 동안 여러 부면에서 변화하는 시대의 요청을 감안한 교육과정의 혁신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요청하는 역량을 두루 갖춘 아주 훌륭한 인문대학생들 그리고 서강대학생들을 기르기 위해서 인문대학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계전공 교육과정의 개요에 대해서는 강병규 연계전공 준비위원장이 소개를 맡았습니다. 강병규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문학 역량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방대한 데이터가 쏟아지는 시대에서 인문 콘텐츠의 해석과 활용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총 36학점, 즉 12개의 선택 과목을 이수하면 작용 요건이 충족됩니다. 총 3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문 콘텐츠 15학점, 데이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18학점, 그리고 실습 프로젝트 3학점으로 교과목 이수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 콘텐츠 분야에서는 디지털과 언어, 문학, 문화, 역사 철학, 종교학 등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현재 인문대학에 설치된 학과의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기름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범주를 넓힐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과학 및 프로그래밍 분야에서는 인문학 지식을 가공해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정보를 디지털 데이터화하는 방식을 학습합니다. 디지털 인문학 전공은 최근 그 중요성이 대두되며 해외 여러 대학에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주요 대학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디지털 인문학 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가올 4차 산업시대, 디지털 인문학을 통해 세상에 물음을 던지며 인문학의 가치를 탐구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과 인문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인문학의 가치와 힘이 어떻게 발휘될지 그 기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SGBS 김도윤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16일 본교 국제팀에서 2023학년도 2학기 교환학생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본교는 11월 16일 2023학년도 2학기에 진행될 교환학생 파견대학 박람회를 진행했습니다. 교환학생 파견을 계획하고 있는 본교 재학생들에게 파견희망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심 대학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이제 상황이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국경이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파견 기회도 좀 알리고 어떤 기관들이 좀 있는지 직접 와서 좀 정보도 보고 대화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총 한 200에서 250여 명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요. 지금
14개 국가에서 4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명 정도 학생들이 부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 150여 명의 서강대 학생들이 이제 와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곤자가 플라자 로비에는 여러 부스들이 줄지어 운영됐습니다. 해당 부스에서는 교환 학생들이 협정 대학을 홍보하고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I mean, I'm happy. There's a lot of people from different countries. We are trying to get each other and also talking with Korean people about our destinations and stuff. Yeah, I highly recommend it. Like as a person that I'm here studying abroad, it's a great opportunity to practice your English, meet new people and change your mindset. So if you have the opportunity, please travel abroad and come to Spain.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증정됐습니다. 또한 박람회 참여 이전에 2023년도 2학기 교환학생 설명회를 수강하고 오는 것이 권장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제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인 서강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